스티븐 호킹 박사가 앓던 루게릭 병은 근육을 움직이지 못해 말도 못하게 되는 질병인데요. 미국 연구진이 뇌에 특수 전극을 심어 루게릭 병 환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실제 말로 바꿔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근육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루게릭 병을 앓는 45세 캐시 해럴 씨. 뇌에 특수 장치를 연결한 그가 무엇인가 말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자 컴퓨터 화면에 그의 생각대로 단어가 나타납니다. 루게릭병으로 입술 근육조차 움직이지 못해 말을 못하는 그가 다시 말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말과 관련한 내부에 심은 전극 256개 덕분입니다. 이른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말과 관련한 뇌 신호를 측정한 뒤 이를 컴퓨터로 해석합니다. In essence, what we're doing is we're bypassing the injury. We're recording from the source, from this part of the brain that's trying to send these commands to the muscles, and we're translating those patterns of brain activity into the phonemes. So that's like a syllable, the unit of speech, and then the words that they're trying to say. 연구진은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해럴 씨가 루게릭병에 걸리기 전에 녹화한 동영상 음성을 분석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단어를 해럴 씨의 목소리로 복원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It feels a lot like me. 연구진은 32주 동안 84회 임상훈련을 통해 개발한 BCI 장치의 정확도를 9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달 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뇌과학 기업 뉴럴링크가 두 번째 척수 손상 환자인 후에 컴퓨터 칩을 심으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BCI 기술. 전극을 심기 위해 환자의 두개골을 뚫어야 하는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있지만 관련 질환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